안녕, 다시 왔습니다. 라이브 걸려서.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잠깐만. 댓글 못 보죠? 댓글 볼 수 있어, 잠깐만. 다시 왔다. 예스. 됐나? 헬로. 아, 일본어도 있는데 나 더 연습을 해야 돼. 이거 스는 맥주야 단추 닫아. 에? 아니. 아, 다, 그럼 너무 닫았어. 잠깐만. 이게 아니,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패션이야. 이 정도면. 아, 오늘은 재밌었다. 재밌었어? 그 정도만 얘기할 수 있겠다. 우리 오늘 뭐 했지? 얘기해도 되잖아? 아니야. 일했어. 일했어. 촬영했어. 나는 절대 스포 안 할 거야. 맞아. 우리는 안 혼나고 싶으니까. 아, 그리고 하우 형이 시켜줬어요. 저를 위해. 근데 하우 형이 이것도 시켰대요. 비주얼. 비주얼이 대박인데. 이거 감자 로켓? 어. 감자 뭐 새우튀김. 아, 새우튀김하고 이렇게 보면 비주얼이 괜찮다. 비주얼 괜찮지? 한번 먹어볼래? 응. 다들 저녁 먹었지? 이미 이 시간 됐는데. 응. 안 먹었으면 빨리 드세요. 불량 가질 초밥 먹죠. 괜찮아요, 네. 형? 맛있어요? 응. 근데 이걸로 찍는 거 맞아요? 이거? 맞아. 아, 맞아? 이거. 맛있다. 와. 괜찮지? 진짜 맛있네. 응. 와. 好吃만? 好吃,真的好吃. 와, 이거 왜 이렇게 바삭하고 부드럽고. 부드럽고. 와. 하야, 맛있어? 맛있지. 하야, 너무 귀여워. 오늘 TMI. 오늘 TMI 시켰어. 페이스 치아. 오늘 TMI 있나? 있나? 어떻게 말하지? 살짝 위험? 위험? 응. 아, 맞네. 응. 그럼 메이크업 했을 때 TMI 있었어? 에이, 없었는데요? 응, 그거 있어. 우리 스타일리스트 선생님 오늘 하고 그만두셨잖아. 아, 그래?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 어, 좀 슬펐어요. 맞아요. 오늘 스타일리스트님이 마지막 날이어서. 저희 4월 20일 부터 계속 같이 해왔었잖아. 맞아요,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 하고 다시 뭐 다른 일로 간. 그렇죠, 개인 길에. 아, 이 뭐예요? 오징어예요? 오징어. 형 벌써 먹었는데. 어, 오징어? 맛있어. 아, 오징어? 응. 여기 근데 진짜 많이 주셔. 와. 다른 데서 이렇게 한 반 정도만. 근데 여기 진짜 길어. 와, 중국 거 말하는 형, 막 읽어주세요. 맥주 너무 잘생겼어요. 그거 중국어로 했어요? 아니, 뭐야? 아, 减肥吗, 哥哥们? 다이어트 하냐고. 우리? 응. 아니요? 이거 다이어트 음식이잖아. 나는 이 음식을 그냥 좋아해. 스포도 하려고. 어떻게? 아? 할까? 아, 사실 우리 요새 스포를 너무 막 자주 했어.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컴백하기 전에 다 그냥 다 나올 거야.
그 정도 하면 맞아. 좀 더 하면 그 노래 거의 다 나왔어. 그럼 재미없어져 나중에. 좀 좀만 더 기 감사해요. 좀만 더 기다리세요. 맥주야. 네. 스시 vs 깐풍기. 깐풍기. 아 깐풍기. 형 깐풍기 뭔지 알죠? 그 중고임이잖아. 아 그래. 저는 몸 그리고 몸을 위해 나 볼크업을 했을 때 스시를 많이 먹었어요. 깐풍기는 먹고 나서 좀 배도 좀 아프고 배도 좀 아프잖아요. 아 깐풍기 살짝 매우지. 맞아요. 그래서 향기 너무 좋아. 맞아요. 향기 진짜. 오늘은 내 생일. 누가? 이름 외쳐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나갔어. 누구 생일 이제 한 번 더 보내. 이따가 다 이렇게 내 생일이야 내 생일이야 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 나 오늘 생일이야 내 생일. 야 진짜 다 내 생일이라고 해. 야 여기서 거짓말 하면 나 이제 혼난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네. 음악 틀어야 되나? 잠깐만. 매튜 오빠 오늘 너무 예뻐요. 미남 오빠로 미남? 불러주니까 고마워. 얘들아 민트 초코 좋아해? 싫어해? 하영은 진짜 싫잖아요. 나 진짜 민초파 아니야. 특히 그 아이스크림 가게 알지? 아 맞아. 31종 아이스크림 맛이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아 알죠. 항상 누가 민초 계속 시켜. 와 너무 맛있는데요? 아, 형이 안 먹어본 거 아니에요? 아니 먹어봤어. 그래서 누가 맨날 치아 먹어.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서 이해해.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매워? 이거 진짜 매워. 야 나 매운 줄 알았어. 이야 나 매운 거 잘 먹어. 와 얘 코 풀렸어. 이거지? 이거나? 이거 와 와사비 느껴요? 안 될게요? 나쁘지 않은데? 못 끊기. 왜 나만 이기? 느껴요? 와 저희 그 와사비 맞나 봐. 아 근데 맛있어요. 그냥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서. 今天 开心吗? 오늘 기분이 좋냐고. 오늘? 근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했는지. 진짜? 우리 오늘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아무튼 오늘은 하우 형이랑 같이 일했으니까 너무 재밌었고 저 하우 형이랑 같이 우리 둘만 처음이잖아요. 둘만 처음이야. 네 엄청 편했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하우 형 오늘도 멋있었어요. 멋쟁이. 그 코인님이 please eat gently 라고 했어. 우리 너무 사가지죠. 이거 맛있게 먹는 거지. 그렇죠. 진짜 맛있어. 우현 오빠 이거 보면 윙크 해줘. 하우 오빠 이거 보면 키스해줘. 사실 그 댓글 없었는데 내가 보고 싶었어. 나를 놀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나 좀만 더 있으면 자야 된대요. 곧 자야 된대요. 굿나이트 메시지 하나 주세요. 잘 자.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이거 제일 소중한 거야. 잘 자. 너무 잘 자. 어떡해. Good night, Cheros. I love you. And 오늘 그거 배웠어. 뭐요? 꿈에서 뭐 나오면 바로 복권 복권 가게 가야 돼. 맞아. 여러분 알아? 꿈에서 뭐 나오면 바로 복권 가게 가야 돼. 그 답은 나중에 볼 거예요. 지금부터 생각해요. 나는 누나 지렁. 근데 누나 팬들한테 한 마디 해줘. 누나 팬? 응. 너한테 누나인데 나한테 누나. 아 다 누나인 거 같은데 형. 진짜? 어. 매칭 몰라. 누나들 저희들 엄청 많이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더 멋있는 동생들 될게요. 사랑해요. 멋있는 동생들. 이제 하우 형. 누나한테? 누나 메시지. 사랑해. 다 너무 간단해. 그거 뭐지? 누나한테? 나한테 누나, 동생 다 똑같죠? 아 그래요? 아, 내 사랑이야. 내 사랑? 오케이 오케이 인정할게. 퇴근하고 온고 출루롱이. 아 귀엽네 다. 나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동생도 챙겨주세요. 동생들한테 한 마리. 동생들한테? 응. 공부 잘해라. 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라방을 왜 보고 있어? 야 빨리 공부해. 공부 잘해라. 공부하고 뭐, 얼른 자. 너가 더 귀여워 손맷주. 에? 숙제하고 보고 있대. 아 진짜? 그럼 어떻게? 근데 그럼 집중은 안 되잖아. 근데 집중이 되면 대단해요. 집중은 안 되지. 숙제하고 있고. 역시 우리 선생님은 잘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 말 듣고 좀 공부 열심히 해볼까? 여기서 동생들 좀.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봐. 이거요? 감자튀김. 아 감자튀김 말고 새우튀김. 새우튀김. 아 공부보다 우리 더 조용한데. 에? 어떻게 생각해? 공부보다 우리가 더 조용해요? 응, 다 중요한다고. 아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똥소리 합치 마시자. 공부 잘해야. 얘들아 공부는 성공하는 거야. 진짜? 맞아. 다원 형도 먼저 대학교도 갔잖아요. 먼저 대학교였어. 새우 꼬리 안 먹는구나. 이거 먹을 수 있어? 아 형 안 먹어요? 이거 먹어요. 이거 먹을 수 있어? 네. 아 몰랐어. 어떻게 먹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요. 튀김이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안 튀기면 맛이 좀 그래요. 아 몰랐어. 하우야 맥주야 많이 사랑해. 나도 몰랐어. 어 그거도 있어. 뭐야? 방금 새우튀김. 이거는 개튀김? 에? 개튀김? 응. 달라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개야 이거.
아 크래브? 어 우와 이건 처음인데? 응 우와 뭐야 그 나 저번에 인천에서 추서 양유대 가서 먹었어 아 형이 여기서 벌써 먹어봤어요 여긴 말고 다른데 아 근데 이거 게튀김만 먹어봤어요 게튀김 아 이름이 게맛살 튀김이래요 오사카 와줄래? 오사카 일본에서 오사카. 너무 좋죠 저희 저하고 하이 형 너무 일본을 너무 좋아했어요 맞아 너무 재밌었고 너무 예뻤고 우리 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얼른 곡들 더 나오고 어 앨범도 더 내고 나중에 월드 투어 하면 100% 갈게요 가야지 근데 우리 일본 두 번 가는데 이렇게 귀고리에서 구경 많이 못했잖아 맞아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놀기만 하고 싶어 맞아요 우리 뭐 바퀴를 많이 못 봤는데 근데 그냥 저기만 있어도 좋아요 맞아 맞아 그 몰라요 문화가 너무 좋아요 저는 아 일본 일본 문화 진짜 너무 좋아요 둘이 먹방 해도 되겠어. 너무 잘 먹어. 봤어. 아 감사해요. 우리는 진짜 먹방 찍고 싶은데 나중에 언제든지 언제나 하겠죠.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천천히 꼽고 씹기. 하야 한빈아가 버블에서 always 불러준 거 알아? 어 진짜? 몰랐어. 오. 갑자기? 갑자기. 그럼 갑자기 왜 어려서 불렀어? 나를 보고 싶나 봐. 아. 형. 형의 버버티 최애 플레이버. 아, 버버티에서 나 올리진다. 예? 그냥 블랙티. 아, 그래요? 홍차. 뭐야? 너는? 전 타로. 오, 타로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아. 한국인들 진짜 타로 맥주 엄청 좋아하는. 타로 엄청 맛있어. 타로 아니면 딸기? 가끔 아. 그냥 스무디 맛처럼 먹고 싶을 때 근데 중국 사람들 아마 던전을 제일 좋아할까? 아 다양한 거 많은데 맞아요 마지막으로 돌아가요 오 뭐야 Matthew, my friend goes to your university What? Like the one I went before, but Oh, wow I hope they're doing well 오 영어 하는 모습 진짜 멋있다. 역시 밀크티 사랑하오인 거요. 맞은 거야. 好家伙, 真的听不懂.只要别在晚上喝奶茶里面睡不着，容易睡不着. 아 밤에 밀크티 먹으면 안 된대. 그 잠이 안 오는데. 아 슈거 때문에 설탕. 차 때문에 아닌가? 차 안에 카페인이 아 있어요? 어. 있나? 몰라 이 초밥 중에 뭐가 제일 좋아? 아 나는 아니 연어 초밥 저도요 그치? 저도 연어가 제일 최애예요 항상 아 연어 진짜 맛있다 맞아요 뭐가 있지? 어 이거 일본어도 있어서 읽고 싶은데 맞아 무슨 과일 제일 좋아해? 무슨 과일? 응 저는 수박? 아 수박 수박을 제일 많이 먹을 수 있어 저는 맞아 수박은 진짜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 그쵸 수박 수박도 좋아하고 나도 수박, 망고 아니면 다 여름 과일인 것 같아 아 수박, 망고, 단 거 그리고 듀리안 잘 먹어요? 응 듀리안 잘 먹어 하우야 매트야 너무 잘생겼어 초밥 다 먹어 먹방 와 이거 엄청 길다 뭐 스페이스 없다 어어 we have 누구세요? special visitor 여기 와 여기 와 우리 스페셜 아기가 왔습니다 우리 강아지 큐빈 씨 강아지 똥강아지 왜 이제 왔어? 어디 갔어? 어
문이 맞나 봐. 그래? 진짜. 어 뭐야? 먹방 중이었어요? 좋게. 먹방 끝났어요. 끝났어요. 부님 만났어. 부님 만났어. 야. 아이 아. 왜? 네 여기서 확인해. 여기요. 오. 첨단인데. 비빔나. 아, 초밥 먹었어요? 어. 다 먹었어. 맛있는 거 안 먹었네 다행히. 에? 멋있어. 와. 진짜 초밥. 이건 누가 만든 거 알아? 제가 만들었는데. 아니 이건 누가 만든 거 알아? 누가 만들어? 맛있어 보여 근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형이 만든 거예요? 아니. 아 뭐야? 에? 차장님이 만든 거지. 뭐예요? 근데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뭐 얘기하고 있었죠? 그냥 댓글만 읽고 얘기하고 있었어. 스포했어 방금. 아, 그... 일자가 있었어. 진짜요? 어, 맞아 일자 지금 아, 큰일 났어. 어떻게? 큰일 났네? 어 거기도 말 그거 거기도 말했어. 맞아. 규빈이 파트. 맞아. 다 해버렸어. 맞아. 사실 나도 나 아니야. 내가 보통 스포 하는데 하우 형이 있었어 이번에. 어 나 방금 미쳐가봐. 미쳐가봐. 큰일 났네 이거. 데뷔도 전에 다 나오겠어요 형. 그치. 전액인 나와. 거 바꿔야 돼. 전액인 나와. 네. 아 마시 오늘 왜 이렇게 단추를 열어놨어요? 야야야 까면 안 돼. 너 깔 거야 100%. 규빈이 모습이 야. 갑자기 규빈이는 볼 수 있어. 야. 아 규빈이 누나 봤어. 어. 형 다 볼 수 있어. 다 볼 수 있어? 제가 전에 보면 나도 보여줘. 형 볼 수 있어요. 장하오 so cute. 고마워. Thank you. Thank you so much. 하트 플리즈. 뭐야? 하트 플리즈. 어. 플리즈만. 아, 플리즈. 하트. 규빈은 망고 초밥 먹자? 망고 초밥? 나 진짜 먹은 적 있어. 어? 중국에서 망고 초밥 진짜 많아. 에? 진짜. 그거 아니야? 그 코코넛하고. 아니야? 진짜 망고 초밥. 망고 초밥이랑 새우 튀김. 아, 근데 샵 갔다 왔어요? 뭐예요? 우리 촬영 촬영했잖아. 아, 맞네. 에? 야, 우리 뭐 했다고 생각했어, 오늘? 관심이 없어. 와, 야, 전화기 왜 자꾸 넣고 있어? 그랬구나, 우리 관심. 와, 우리한테 요 관심 없구나. 가지 초밥도 있어? 너 가지 좋아하자. 가지 맛있죠? 응. 가지 초밥 어때? 가지 초밥은... 있나? 만들어줄게. 에그플랜트 스시? 오우, 야. 오~ 야, 단추 해야 되겠다. 이거 좀 위험해. 해야 되겠다. 왜 위험해? 움직여요. Matthew, story time, please. 우리 스토리 있어요? 스토리 타임 있나? 오늘 스토리 갑자기 스포 할 것 같아. 스토리 하다가. 맞아. 저 보통 스토리 해주는데 오늘은 좀. 아 무슨 촬영인지 몰라요? 그렇지. 우리를 위해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우리 저희 안에서는 얘기 못하죠. 아 그래요? 응. 너는 재밌는 거 있었어? 저는 밥 먹고 왔죠. 뭐 먹었어? 피자 먹었죠, 피자. 어이, 예. 좋네. 나 피자 오랜만에 안 먹었어. 만들어 먹었어요, 피자? 에? 집에서? 아니, 뽕인 것 같아. 거짓말. 뽕이야. 거짓말. 촬영하고 왔어요, 촬영. 아, 그러네! 예. 네. 야, 맞아, 맞아, 맞아. 촬영하고 왔는데? 그냥 국민이 진짜 많았어. 예. 네. 응? 선물 받아왔어요. 언박싱 할래요? 응. 오. 저희 할머니 친구분의 손녀가 완전 할머니 친구가 주셨어? 네 결국엔 할머니 친구분이 주셨는데 이거 해도 되나? 할머니 친구분의 손녀가 엄청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줬어요. 뭐 근데 막 뭐 과자밖에 없어요. 아 귀엽잖아. 아 근데 저 태어나서 홍삼 선물 처음 받아봐요. 나이 먹어서 늙어서 홍삼 선물 받기 시작이야. 그럼 우리가 나이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어. 아. 진짜 안 되겠네. 그래서 무슨 대화가 있었냐면
일단 아빠한테 비타민을 받아왔어요. 어 역시 이거 비타민이야? 이거 감자칩이 아니었어? 이게 완전 이거 아니 저 중국에서 이거랑 똑같은 생긴 감자칩이 있어. 저 이거 먹어봐. 이거 치킨이 진짜 맛있어요. 中国不是有跟这个长得很像的薯片吗？知道吧？对，这样两个放在一起。 이게 아 이거 나오면 안 되죠.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어 나왔어. 야 그러네. 다 나왔어 벌써. 브랜딩. 아 괜찮아요. 이렇게 생긴 많을 거. 야 우리 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지금. 괜찮아요. 네. 완전 괜찮아요. 아 이거 먹어봐요. 이거 완전 맛있는 사탕이에요. 그럼 브랜드를. 오 이건 브랜드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우리 항상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서로 주는 거 같아. 아 이거 일단 이거 먹어봐요. 이건 아니고. 잼헤어 파란색 좋아하죠. 우와 너무 귀여운데 이모지야. 이모지예요? 맛있어. 맛있어. 오. 그냥 씹어 먹는. 오 나방이요 나방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이거. 그냥 씹어 먹는 거 아니야. 씹어 먹었잖아. 아니. 안 먹었어요? 나만 씹어 먹었어. 천천히 먹어야 되잖아. 천천히 먹어야 돼요. 근데 안 따뜻해. 그래요? 응. 바로. 아, 그렇지. 안 따뜻해요. 일단 뭐 이런 게 있었고 과일맛 과일맛 이모티콘 믹스래요. 오.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먹으면 된대요. 와우. 아 이제 한국인의 정. 아 역시.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 정도만 보여주면 아니잖아. 그렇죠. 뭔지 알잖아요. 예. 한국인의 정. 알지 알지. 먹어봐요. 네. 형도 한국인의 정. 예스 땡큐. 한국? 나 중학교 때 맨날 먹어. 아 그래요? 육면근 홍삼을 받았습니다. 역시 부모님이 역시 부모님. 이거 나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드려. 선생님께 드려. 에브리타임 밸런스. 지친 오후 활력을 얻기 위해. 네, 뭐 그렇다고 하고요. 또 뭐가 있지? 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쿠키 오, 쿠키. 도라이몬. 도라이몬. So cute. 이거는 밴드가 없어도 이건 괜찮다. 밴드가 없어요? 딱딱한데. 귀엽네. 어떻게 해야 되지? What happened with Kyung hand? 아. 추석 때 볼링 치자. 깨끗했습니다. 아, 맛있다 이거. 진짜 넣을 때만 다쳐. 연습할 때 안 다쳐. 넣을 때만 똑똑하게 연습한다 이거죠. 아니, 넣을 때는 엄청 열심히 하고 연습할 때는 대충. 아, 그거는 다른 친구. 누가? 누가? 화면 조정 시간. 아 농담이에요 농담. 누가 대충해. 자, 그, 네, 그래서 볼링 치다가 그 볼링장이 보통 어두 근데 항상 사람들이 볼링 치면서 술 마시지 않아? 너 안 마시지? 술 마시 볼링장에 술이 팔아요? 샴페인 이렇게 한 손 들고 한 손 이렇게 좋은죠? 아니요 좋은 볼링장. 형 어떤 볼링장을 가고 있죠? 동네 볼링장. 영화에서만 보고. 아 좋은 볼링장 다니. 저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마시고. 그런데 그거 있잖아. 저 사실 규빈이랑 같이 볼링 가봤는데 어 와. 규빈이 진짜 너무 잘해요. 언제 갔었죠? 그, 나 너 하고 나 건우기. 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건우 내가 규빈이가 나 좀 한다 했는데 좀 기대가 많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마슈는 마슈 그 고백할 게 있는 게 이 사람은 사기캐예요. 이 사람은 운동 신경이 진짜 이렇게 스탯이 있으면 진짜 이것만 엄청 찍었나 봐요. 탁구를 처음 쳤는데도 성한빈 씨보다 잘하고 볼링을 처음 쳤는데도 박건우 씨 잘한다고 갔거든요. 박건우를 이겼어요. 아 맞아요 박건우 이겼어. 진짜 남달라요 이 사람은 진짜. 아 근데 규빈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지? 스핀 다 칠 수 있어?
아니 규빈이가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거 가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알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잖아요. 여기 두 개만 남았는데 규빈이가 이거 칠 수 있게 할 수 있어. 아 근데 한번 해서 스플릿 너무 멋있어. 아 진짜. 아 네. 그 바꾸는기 바꾸는기 자기 잘한다고 했잖아요. 맞아 맞아. 나 1등 할 것 같아.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이에요? 맞아. 근데 매튜 형이 딱 첫 이제 가가지고 어? 매튜 형 그럼 먼저 칠래요? 했는데 딱 쳤는데 스트라이크가 나온 거예요. 거두기를 저를 보고 있다 큰일 났는데. 그래. 다음에 하호 형도 볼링 가봐야 돼요. 샴페인이 파는 볼링장 가봐야 돼요. 샴페인 먹는 장이구나. 그래 건우기 있으니까 못 먹지. 그쵸. 아 그러면 샴페인 파는 볼링장이 많이 없어요. 진짜? 그거 다 먹어? 아, 그냥 아니야? 안 시키는데? 그냥 볼링 볼링밖에 안 치죠. 내 기억에 나는 그냥 물만 마셔. 우리 못 말라서. 뭐 먹고 보통 가지 않나 볼링장. 어. 그거 체력서? 체력서 하래? 그거 하면? 응. 볼링 치면? 좀 힘들긴 좀 힘들어? 아 어, 맞아. 왜, 그거 무거워요. 무겁긴 하죠. 한번 해야 돼. 해도 필요 없어. 근데 진짜 매튜 형 팔이 더 두꺼워졌어요 요즘. 안 돼 빼야 돼. 자기 얼굴보다 커요 팔이. 그럼 얼굴 작아 보이잖아. 아 생각이 있어. 괜찮다. 진짜 뭐라 해야 되지? 팔통이 있으면 근육이 진짜 덕지덕지 앞뒤로 다 붙어 있어요 진짜. 규빈이랑 같이 열심히 하고 있지. 우리 마슈샵 헬스 신발 갖다 줬잖아요 제가 어제. 네. 이거 왜 안 먹었어요? 몰라. 하영이 갖고 왔어. 세상 맛있어 보이는데? 하영이 갖고 왔어. 이거 이거 맛있겠네. 그럼 규빈이 한번 먹어보고 얘기해봐. 그럼요. 아 진짜 다 같이 재배 형 다 같이 볼링 치러 갔으면 좋겠다. 그건 재밌어. 4대 5 나눠서 뭔지 알죠? 어 일단 마슈랑 팀 해야 돼요. 마슈가 제가 봤을 때 탑티어거든요. 아 유진이도 볼링 잘 쳐요. 아 그래? 네 그때 가는 데 있잖아요. 유진이랑 한번 갔었거든요. 네 유진이 할머니랑 한번 더 이겨봤어요. 어 그래? 60점 차이 오셨어요 그때. 너무 좋아지고. 우와 근데 그 후에 한 번도 못 갔지. 계속 가. 가면은 이상했어. 아니 그때 갑자기 너무 무쳐가지고. 다음 제가 이기죠. 내가 볼 때 규빈이는 탁구하고 볼링은 일단 1등이야 한다. 너무 잘해. 아 나중에 오션 월드? 오션월드 여기 알잖아. 아, 한국에서 수영할 수 있는데 너무 추억이 전에 한번 가고 싶어. 아, 수영? 수영 촬영을 한번 하고 싶고. 수영 촬영이요? 근데 우리끼리만 그냥 노는 거 수영했죠. 브이로그? 장하우 씨 수영장에서 벚꽃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건 나 아니야. 아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있어. 그 완전 등 섹시한 등 사진 못 봤어요? 누구야? 지훈이 형? 아니 장하우 씨. 아 하원 형. 아 하원 형이야.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도 봤어. 봤어? 나까지 왔어요 형. 뭐야? 나까지 왔어요. 어 나 이거 오 뭐야? 나 버블에서 봤는데. 나도 바이올린 치면 저렇게 근육이 생기나 싶었어요 저는. 바이올린은 뭔지 알죠? 몰라. 등 못 봤어요? 뭐? 진짜 이만해요. 하원 형? 네. 봤어. 아, 그 사진? 네. 봤어. 좋았어, 진짜. 근데 이제 한국 날씨 추워졌잖아. 맞아, 진짜 추웠어. 맞긴 하다. 그래서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 애매하게 티셔츠 안 입고. 추우면 이렇게 감고. 너는 쇼팅 하고 싶은 거야, 너 이거. 아니. 형! 저 그 정도 아니에요, 형. 그 정도 아니었어. 그냥 맨날 프로그램 나가자마자. 저 근육이 있어. 아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맞어. 아, 매튜 형 진짜 그냥 요즘 진짜 물 올라왔어요. 오늘은 안 했지. 아 오늘은 안 했어. 진짜 아쉬워. 근데 왜 이렇게 맛있냐. 맛있긴 하다. 네 요즘 괜찮은 것 같지. 아 여기서 댓글 좀 보자. 아 나 힘들어. 갑자기
아, 형이 힘내세요. 아이가 발동됐습니다. 안 돼. 가끔, 우리 형. 나 충전 좀 할게. 이거 이거 봐. 에? 이거 봐. 너 이거 이거 봐. 충전을 할게. 어디 가요? 가끔 충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우요. 근데 진짜 옆에서 그냥 뭐야? 자, 여기 전화기에서 댓글 밑에 해볼게요. 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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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빙. 아 근데 오늘 진짜 추웠어요. 오늘 아침에 미키가 네. 대사관 비자 인터뷰 갔어. 아 맞아요. 아 맞다 맞다. 진짜 추워. 욕했어. 차 내리자마자 욕했어. 우리 하우 형은 욕을 몰라요. 국 먹었다. 네. 네 맞아. 바보랑 멍청이밖에 몰라요 우리 하우 형. 어, 바보야 왜 이렇게 추워 바보야 이렇게 했어. 진짜 난 멍청아 왜 이렇게 추워. 그거 요가 아니었어? 소셜 배터리다. 이거야? 아 되게 맛있다. 맞아. 저게 뭐야? 냄새 맡는 걸 좋아합니다. 김이나 뭐 따뜻하게 입어. 이거 김이에요. 완전 김이. 규빈한테 관심이 이렇게 많아. 너 규빈이 좋아해? 너 규빈한테 좀 뭐가 있지? 빨리 얘기해봐. 원래 힘들면 아무 말이나 납니다. 안 돼요. 해보자 스포일러. 안 돼요. 안 된다고. 저 이제 그만 혼나고 싶어요. 농담이야 농담이요. 이것 때문에도 혼나겠다. 아 뭐 또 얘기할 거 없다? 뭐 많았는데 생각해둔 게 많았는데. 라이브 때 이거 이 얘기하면 진짜 재밌겠다 하는 거 많았는데. 뭐였지? 아 오늘 한빈 씨가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진짜? 네. 또 가? 뭐 가? 네. 뭐야? 오! 팀장님 머리 자르셨네요. 그래요? 팀장님 머리 자르셨어요. 아 근데 우리 한 명 더도. 네? 오! 오! 이사님 이사님 왔다. 어 어. 여기. 우리 회사 이사님 엄청 무서워요. 매튜 형한테 꼼짝 못합니다. 매튜만 반말하고. 매튜 형이 이사님 지각합니다. 어 이사님 빨리 오셨네요. 아 근데 이사님 우리한테 진짜 잘해주셔요. 완전 잘해주세요. 짱이에요. 이제 우리 귀아 우리 아기도 하고 싶잖아 라이브. 아기? 그래서 아. 저 애기요? 맞아 빅베이비. 맞아 그래서 우리 아 빅베이비는 건욱인데. 아 슬슬 아 슬슬 가야겠어요. 슬슬하게 갔다 오겠습니다. 다음에 봐. 여기 들어와요 형. 다음에 봐. 픽처 타임. 아 픽처 타임 그런 거 필요해? 예스. 아 그럼요 형. 자 여기서 댓글에 넣어주세요. 우리 무슨 포즈 해줬으면 좋겠다. 포즈? 예 포즈. 포즈 파스 포즈 어때요? 파스 포즈 이거 뭐야? 이런 거? 어? 아 괜찮다. 잘 받으시네요. 오늘도 마슈샥이랑 밤에 온라인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데이트? 응. 우리 마슈샥 요즘 바쁘거든요. 네. 완전 마슈샥 숙소 들어가면 전원 꺼지거든요. 꿈나라 여행이야 돼가지고 바로. 비. 네. 오늘 할 거예요? 해야 되지 오늘. 오늘 해야 된대요. 오늘 해야 되지. 온라인 데이트 좀 하겠습니다. 담하우 소 큐트. 릴리? 아 형 너무 귀엽긴 하다. 귀엽긴 하나? 오케이 하트해줘. 오케이 하트. 여기도 좋아 규빈. 들어와. 얼굴. 예. Yeah. 오케이. 예스. 아 내가 껴도 되는 건가? 뭐? 마슈랑 하우 라이브 아니요? 아니, 상관없어. 제공이니까. 그런 거 없어. 뭐 제배 원은 하나다. 예스. 원이니까. 역시 마슈. 하우 형 이거 무슨 뜻이에요? 뭐? 하하 쉬자 그거야. 잘자 그냥 잘자. 아 잘자. 진짜 잘자는 중국어에서 진짜 낭만적인 말이야. 진짜요? 낭만적인 말. 하하 쉬자는 진짜 하하 쉬자. 한국 안 하고 뭐 잘자 이렇게 네. 하더라. 그냥 중국은 하하 쉬자라고 항상 잘 안 해. 그래서 하면 진짜 관심이 아 조금 오글거리는 말이에요? 뭔가 플러팅 할 때. 어 뭐야? 맞아. 나도 써야 되겠다. 하 뭐야? 하하 쉬자. 하하 쉬자. 하하 쉬자. 오 이거 안 돼요? 왜 이렇게 아니 공기 섞어서 하면 어떡해? 공기
공기 섞. 공기 섞여서 하면 어떡해. 공기 섞어. 아니 9시 자면 너 어떡해. 9시 자. 아 진짜. 하하오 쉐짜오 맞아요? 하하오 쉐짜오. 재밌어. 아 우리 볼 자 우리 가자. 아. 오케이 우리 볼 마지막. 오케이 이제 가겠어. 가겠어. 우리 아기 좀 봐줘. 우리 아기 잘 봐줘. 우리 이제 그 어 너 어 네 네 어 레콜렛 어 안녕히 계세요.